SEC고요. 10,420원, 비중은 10% 들고 계십니다. 거의 반 정도 빠진 종목이긴 하죠, 이 종목이. 올해 연말 그리고 내년 1분기가 되면 매수가 이상으로 갈 수 있는지 가망이 없는 건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이 종목 진짜 올해 내내 거의 내리기만 했었던 종목인 것 같은데 오늘도 어쩔 수 없이 시장의 충격에서 이 종목도 피해갈 수는 없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가망이 없는 건가 이렇게 저희에게 보내주셨어요. 어떻게 보시는지 진단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신흥 SEC입니다. 이 종목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신흥은 이 종목은 여러분 아마 2차 전지 부품주 중에서는 주가가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라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어요. 이 종목의 연간 영업이익이요. 영업이익이 400억 가까이 나오는 기업입니다. 연간 영업이익이 400억 가까이 나오는 기업의 현재 지금 시가 총액이 얼마입니까? 2,600억이잖아요. 주가가 2차 전지 부품주 중에서는 주가가 대단히 싼 가격에 지금 놓여 있는 거죠. 어제까지만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주가가 거기가 8,000원대 여기에서 머물러 있다가 오늘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요, 삼성 SDI의 1차 협력업체입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의, 그냥 99%가요. 99%가 삼성 SDI하고, 연동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성 SDI의 주가 흐름 한번 제가 볼까요? 이게 나와 있는 게,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 주가 흐름하고, 신흥 SEC의 주가 흐름은 개를 같이 한다고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SDI의 주가와 여기에 거의 100% 정도 여기서 100% 공급을 한 1차 협력 업체니까요. 삼성 SDI 주가가 움직여야 같이 움직이는 자리에 와 있고요. 이게 나와 있는 신흥 SEC는 실적뿐만 아니라 재무 구조도 탄탄한 기업입니다. 이거는 좀 시간으로 우리가 좀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비중이 10% 가까이 되시니까 지금 자리는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6,830원이면요. 지금 자리가 너무나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에 와 있어요. 이거는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고 이 종목은 최소한 있잖아요. 주가를 9,000원까지는 가져가셔도 됩니다.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만 얼마입니까? 420원인데 요 9,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시장이 좀 좋아지면요. 요거는 좀 인내심을 가지고 좀 기다려 주시라. 그리고 9,000원 정도 오면 여기에서는 한번 결정을 하세요. 계속해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9,000원 정도가 결정하는 그런 구간이니까 지금 자리는요. 잘 가지고 좀 기다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자리에서는 기다려보자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많은 종목들이 아무래도 비슷한 종목 상담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도 너무 많이 빠졌는데 포기를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시기 전에 저희에게 진단을 주신 것 같습니다. 포기하시지 마시고요. 조금 더 홀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